엄청난 포스를 풍기며 등장하는 주인공.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어떤 선택이든 책임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선택은 되돌릴 수 없다. 킬러인 줄 알았던 그녀는 면접을 보고 있는데요. 경력직 지원자 고혜라입니다. 경력 단절이 7년이나 되는데 재취업에 도전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던 고혜라. 아빠 나와라. 이 엄마. 누구 엄마?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해서 다시 재취업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회사를 그만둔 지 7년 만에 복귀를 준비 중입니다. 매일 유산소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온 것은 물론 근육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웨이트 트레이닝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10대에게도 절대 뒤처지지 않는 체력이라고 자신합니다. 과거 잘 나가던 MD였던 그녀. 하지만 세월 앞에 장사가 없죠. 제출한 포트폴리오를 보면 아시겠지만 올해의 제품상도 여러 번 받은 실력이 보장된 MD입니다. 근데 그거 7년 전 얘기잖아요. 7년 동안 도태되셨을 거고 우리가 고혜라 씨를 뽑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한편 우는 아이를 단번에 달래는 여자, 잘나가는 식품업체 마켓하우스의 실장 최지원입니다. 시끄러우셨을 텐데 정말 감사합니다. 애니까 울죠. 네. 이거 어디서 살 수 있을까요? 국내엔 아직 없는 제품인데 다음 달에 마켓하우스에서 단독 출시될 겁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일에 열정이 가득한 지원은 회사에서 인정받는 커리어 우먼인데요. 뉴질랜드까지 가셔서 소주 따오신 우리 실장님 리스펙합니다. 자, 제 것이고. 우와, 선물까지. 야. 어? 이거 기내식 아닌가요? 맞아. 이걸 어린이들도 쉽게 먹을 수 있는 밀키트로 아이가 엄마 없는 집에서 홀로 외롭게 먹는 한 끼가 아니라 여행이나 소풍 가서 먹는 기분이 드는 설레임이 느껴지는 스페셜하고 따뜻한 도시락. 와! 와! 아, 실장님. 이번 신입사원 지원자들 이력서 올라온 건 어떻게 할까요? 어, 그건 내 방으로. 네. 자, 그럼 다들 수고. 네. 쉽지 않지? 면접 보러 온 데는 있긴 하냐? 요즘 애들 취직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나 못 먹어도 고혜라야. 내가 취직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무조건 할 테니까 두고 봐. 내가 원하는 바다. 당신네 회사 요새 인사 시즌 아니야? 그건 왜? 이번엔 승진할 수 있는 거지. 취업 준비에 열중인 와중 남편 수표도 인사 시즌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왜 얘기하다 일어나? 회사 전화야. 아이, 웬만하면 집에 있을 때 전화하지 말라니까. 이거 대화 내용이 와이프가 늦출 것 같단 말이야. 헤라는 1차 면접에 합격합니다. 한편 식사 자리에 온 지원. 아이고, 한 뉴질랜드까지 가서 계약 성사시키느라 고생 많았어. 한 잔 받아. 그 실장도 봤지? 온정에서 신임 여직원 임신 포기각서 받았다는 기사. 네. 경쟁업체인 온정의 이슈에 다들 관심이 쏠렸는데요. 아니, 그쪽 불매운동 분위기로 우리 회사 매출이 쭉쭉쭉 오르지 않겠습니까? 최 실장도 그렇게 생각하나? 뭐 잠깐 타격은 있겠지만 온정이 업계 1위 기업인 건 달라지진 않을 겁니다. 내 말이. 응? 그 세상의 변화는 맞춰가야지. 창업주 때나 하던 짓을 아직까지 하고 자빠졌어. 아이고, 그러게 말입니다. 아, 에? 요즘 사회 분위기에 맞게 어? 상식적으로 티 안 나게 해야지. 티 안 나게. 온정을 비판하던 주의사도 금세 태세 변환. 효율적으로 일한 거잖아. 네. 네, 맞습니다. 아, 밖으로 말 안 돌게. 조용히 처리할 방법이 분명히 있을 텐데 말이야. 그렇지, 실장.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려는 주의사는 지원이 잘 처리하길 원하는데요. 그리고 얼마 후 최종 면접을 보러 온 헤라. 다음 면접자 한채희 씨, 고혜라 씨 준비하세요. 네! 면접 중 지원을 보고 크게 놀랍니다. 98학번 고혜라 씨는 경력이 많아서 서류 합격을 시키긴 했는데 나이가 너무 많네. 두 분께 공통 질문 하나 할게요. 네.
네. 입사한 회사에서 상사가 몰래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사에 알리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더 큰 논란이 생기기 전에 막는 것이 회사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원자와 달리 상사의 말이면 무조건 하겠다고 말하는 헤라. 하겠습니다. 상사가 시키는 일이라면 아무리 부당한 일이라도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 일이 범법 행위라도요? 네. 어떻게 여기서 최지원을 만났는가. 동기들 중에 둘이 제일 먼저 과장 달았네. 이제 고과장님 최과장님이네요. 사실 헤라와 지원은 과거 회사 동료 사이였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곧이어 지원에게 전화가 오고 오랜만에 마주한 두 사람. 실장이었구나. 여기서 봐서 놀랐어. 당연히 넌 어디서든 계속 MD 일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근데 왜 신입사원 공고에 지원한 거야? 경력직 넣은 거 다 떨어졌다고 말할 순 없지. 아,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해보려고. 아니 어차피 MD일 각계전트인데 직급이 무슨 상관이야. 과거와 달리 현재는 많이 달라져 있었고 지원은 인턴 자리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 팀에 인턴 TO 자리가 하나 있어. 나보고 인턴을 하라고? 정규직 전환 전제의 인턴이야. 7년 전 경력만으로 널 추천하기엔 다소 무리가 좀 있고. 나 먼저 갈게. 인턴? 내가 진짜 보여준다, 보여줘. 자존심은 상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는데요. 며칠 뒤 헤라는 결국 불합격 통보를 받고 자신의 처지에 큰 현타가 왔죠. 경단 기간이 있는 40대를 정규직으로 고용하기엔 우리 회사뿐 아니라 다른 회사라도 부담이 좀 있을 거야. 결국 고민 끝에 인턴으로 출근하기로 하고. 진짜 취직한 거야? 진짜지 그럼. 아니 그 뭐 다단계나 사기 뭐 이런 거 아니지? 잘 알아본 거 맞지? 그렇다니까. 뭐, 그럼 아침에 일찍 나가고 뭐 저녁에 늦게 들어오고. 공백이 있었던 만큼 빨리 적응하려면 아무래도 초반에 좀. 프리덤. 저게 진짜. 최저 시급을 받으며 일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준대? 새우 맥주만 한 잔. 뭐? 새우 172만 3천 원? 응. 야 월급 200도 못 받으면서 무슨 인턴으로 취직을 해? 지금 그게 중요해? 그럼 안 중요하게 생겼어? 숨통 좀 트이나 했더니 괜히 좋아했네. 나 전설의 MD 고혜라야. 비록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창대할 테니 두고 보시오. 그렇게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데요. 열 맞춰 줄 맞춰 딱딱 떨어지는 섹시한 데스크. 이 그리웠던 달달한 믹스커피 냄. 좋았어. 풋풋한 신입 인턴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한 사무실. 아유 맨날 5분 10분씩 늦는 거 아주 어? 새로운 인턴이 좋은 거 배우겠다. 어? 인욱 씨 선배 된다고 설레서 잠 못 잤어? 제발 일머리 있는 사람이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일거리 치는 것도 보통 일 아닌데. 안녕하세요. 곧이어 헤라가 등장하고 인사드려요. 오늘부터 상품 기획 이 팀의 새로운 인턴. 고과장님이요. 인턴 오 씨가. 소식. 모두가 당황하는 가운데 옛 동료까지 만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혜라입니다. 경력직 신입이니까 마음껏 활용해 주세요. 또 이사님 오셨습니다. 다들 안 바쁜가? 인사는 심플하게. 자, 그럼 고혜라 씨 자리 좀 안내해 주고. 아저씨, 이게 얼마 만이냐? 밖에 저 아줌마가 그 일을 한다고? 네,
제 입사 동기로 10년간 지켜봐서 누구보다 제가 잘 압니다. 칼 잘못 쓰면 칼 쥔 손부터 다치는 건 알지. 한편 주의사와 지원은 수상한 대화를 나누는데요. 내가 사회 초년생이라면 뻘쭘하게 눈치 보느라 허송세월 했겠지만 나는 과장까지 지낸 경력직이다. 저기 소과장님, 월급 줘가면서 도대체 언제까지 가르쳐야 할까? 어? 헤라는 잘 적응하기 위해 노련미를 발산하기로 하지만 소과장에게는 헤라는 공포 그 자체였죠. 백스가 와서. 아, 제가 봐드릴게요. 토너가 다 떨어져서 안 나왔나 봐요. 아시죠? 이렇게 흔들면 몇 번은 더 쓸 수 있는 거. 아, 그렇게. 그렇게 출근 직후 바로 사고를 칩니다. 다음으로 여직원들을 공략하기로 한 헤라. 공감대 형성으로 급격히 가까워지는데요. 괜히 아는 척했다가 다들 놀래키고 죄송해요. 아, 맛있게 쫄았다. 먹어요. 아, 제가 드릴게요. 나이 많은 인턴이라 강현욱 선배도 그렇고 박주임님도 그렇고 저 불편해하실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그래요. 그럼 저희끼리 친하게 지내면 되죠. 같은 워킹맘끼리. 오, 벌써 워킹맘이야? 네. 예비 워킹맘. 첫째인 거죠? 네. 금과장님은 벌써 다 키우셔서 올해 학부형 되셨잖아요. 초일맘이요? 고혜라 씨는 자녀가? 중2요. 아, 7년 전에 관두셨다는 게. 맞아요. 금과장님 시기. 애를 내내 혼자 둘 수도 없고 답이 없더라고요. 한 명은 출산 전, 한 명은 초일맘으로 심적으로 제일 약해졌을 시기네. 잘 공략해서 내 사람들로 만들어야지. 퇴근하고 나랑 저녁 하자. 아, 집에서 먹으면 입맛이 안 난단 말이야. 소과장님. 네. 저랑 얘기 좀 하시죠. 그리고 사무실 최대 관문인 소과장을 불러냅니다. 소주임. 네? 대답을 하면 안 되죠. 소주임이 아니라 소과장님이시잖아요. 아니, 고과장님이 그렇게 부르니까. 저는 인턴이고 과장님이시잖아요. 아니, 그렇긴 한데. 아니, 솔직히 몸이 먼저 반응을 해요. 소과장님! 아, 예, 예. 제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소과장님이 절 불편하게 대하시면 다른 직원들은 제가 얼마나 더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직원들과의 관계는 잘 맺게 되는데요. 그럼 뭐 나중에 딴 말하기 없게요. 당연하죠. 고인턴? 네, 소과장님. 아 진짜. 좋텐다. 오케이, 인간관계는 싹 정리됐으니 이제 업무 적응만 잘하면 되겠어. 나 괜찮았어? 어. 그날 저녁 지원과 식사를 하게 된 헤라. 면접장에서 헤라 너 만났을 때 그런 생각 들더라. 내 팀에 헤라 너 같은 사람들만 있음 참 좋겠다. 지원아. 그래서 말인데, 헤라 네가 좀 중요하게 해줬으면 하는 일이 있어. 중요한 일? 우리 둘만 긴밀하게 소통하게 될 업무야. 지원은 한 가지 은밀한 부탁을 하는데요. 출산휴가 임박 임은정 대리, 3개월 뒤 육아휴직 신청한 금소진 과장. 휴직? 돌아오겠다고 자리는 맡아놔서 대체자를 앉히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다른 직원들 업무를 무조건 늘릴 수도 없고. 그치. 여전히 같은 생각이지? 너도 예전에 언제 나갈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민폐 워킹맘들하고 일하기 싫어했잖아. 과거 지독한 워커홀릭이었던 헤라를 떠올렸던 것이죠. 그래서 말인데, 휴직 앞둔 워킹맘들 휴직이 아니라 퇴직할 수 있도록 유도해줘. 어? 그게 여의치 않다면 그들이 해고당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직접 만들어주던지. 출산과 육아휴직을 앞둔 직원들을 퇴사하게 하면 승진을 보장해주겠다는 제안이었는데요. 어떤 과장 자리 다시 되찾게 해줄게. 한두 번이어야 말이지.
그냥 집에서 애나 볼 것이지 뭐하러 아득바득 회사에는 기어 나오는지 원씨. 지원이 헤라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이유가 있긴 했는데요. 과거 이들은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 정대리 같은 사람들 때문에 죽기 살기로 일만 하는 나 같은 워킹맘들까지 싸잡아서 욕먹는 거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아. 너도 적당히 좀 해. 같이 일하는 동료끼리 서로 힘들 땐 도와주면서 일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깊은 고민에 빠진 헤라. 그래.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거겠지? 7년이나 쉬었는데 인턴으로 언제 저렇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서 따라잡겠어. 에스컬레이터를 탈 수 있으면 무조건 타야지. 빈자리에 내가 앉는 거야.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강인욱. 강인욱. 어젯밤 한강에서 뛰느라 무리를 좀 했더니. 네, 복사해 와. 네. 잠깐. 자, 이제 이런 건 저 인턴이 해야지. 다음 날 소과장은 헤라에게 첫 심부름을 시키는데요. 고인턴? 복사. 기분 나쁘거나 그런 거 아니. 기분이 나쁠 일도 셌죠. 당연히 제가 해야죠. 그래. 다들 편하게 시켜주세요. 아, 내가 진짜 인턴만 편하라고 이렇게 총 때려맸는데 내 마음을 알아준 사람. 여기 길 건너 사거리 카페 가 보면 민트 초코 프라푸치노. 아, 민초는 또 커피가 아닌가? 어? 맞죠. 과장님, 운동도 할 겸 카페는 제가 다녀올게요. 에이씨, 고인턴이 사와. 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전 커피 내려왔어요. 네, 다녀오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뭐라고 불러야 돼요? 아직 직급도 없으시고. 아니, 뭐라고 부르긴 뭘 뭐라고 불러. 고인턴이지. 직원들은 헤라를 어떻게 대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이며 경력을 무시할 순 없으니 어느 정도 예의 갖추는 게 좋겠어. 이에 소과장은 헤라의 역대급 일화를 이야기해주는데요. 댁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지금 아이가 화상을 입었다고. 내가 마무리할게. 어? 걱정 말고 어서 가봐. 그래, 이만하지. 뭐 애가 다쳤다는데. 뭐 치료 잘 받고 있겠죠. 제가 간다고 달라질 것도 없고. 뭐해? 과장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아무튼 내 말 들어, 어? 조심해! 으이씨. 심부름을 다녀오던 헤라는 지원과 마주치고 그녀의 모습을 보며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짐이 왔네. 어, 고마워. 실장님, 회의 준비 마쳤습니다. 어, 지금 가. 수고.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회의 준비 다 됐지? 네, 고혜라 실장님. 자, 회의 시작하죠. 저기요? 좀 비켜주시죠. 아, 죄송합니다. 그러나 수표가 돌연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공차장님! 와. 사원증 반납을 안 하고 가셔서. 사장님, 이 상자는 이러라. Oh, sorry. The revised proposal will be ready next week. Yes, thank you for your understanding. And I'll send you additional documents by email. Oui, bonjour, monsieur le directeur. J'ai bien reçu le contrat. Au fait, j'aimerais vous proposer quelque chose. 한편, 헤라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직원들을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고. 미라클 모닝 하면서 영어 공부 좀 했거든요. 지금 네가 한 말 영어로 한번 해봐. I have. 네 시간에 맞춰서 살아, 이 시점.
시차가 8시간인데 그럼 지금 프랑스는 새벽? 금과장에게서 수상한 정황을 포착한 헤라. 어, 준이야, 끊지 마, 엄마야. 어, 준이 어디야? 몰래 따라가 흠을 찾아냅니다. 어, 엄마가 간식 챙겨놓은 거 먹고. 이따 봐. 외국어 실력을 근무 중에 아이와 사적인 통화하는데 이용. 안녕하세요. 내일 창고에 신제품 물량 들어온다고 기획 2팀도 기존 제품 리스트 파악하래요. 제품 리스트는 제가 잘 아니까 제가 갈게요. 잠깐 이대리가? 네, 괜찮아요. 아무래도 가서 힘을 써야 할 텐데 남자가 가는 게. 뭔 소리야, 지금 이런 남녀가 어딨어. 참, 인턴스. 잠시 후 재고 파악을 위해 창고에 가야 하는 상황. 출산 휴가를 앞둔 이대리와 함께 나섰는데요. 업무 파악도 하고 이대리 파악도 하고 일타쌍피네. 후회하세요? 휴직하셨던 거. 아, 죄송해요. 제가 괜한 질문을. 후회 많이 했어요. 더 일찍 그만둘 걸. 정말요? 이대리는 헤라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그만두도록 열심히 유도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은 왜 버려도 되니까 제가 집에서 직접 애 키우길 원하고. 그럼 더 잘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최대한 빨리 복귀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불안했다가도 출산휴가 3개월 만에 피덩이 같은 애를 어떻게 떼놓고 나올까 싶고. 맞아요. 저처럼 되지 마시고 신중하게 생각해보세요. 헤라 씨 말 듣고 보니까 3개월 만에 돌아올 자신이 더 없어지네요. 출산휴가 3개월에 육아휴직 1년까지 붙여서 충분히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한번 고민해봐야겠어요. 네? 정말 고마워요. 그러나 반대로 역효과가 났는데요. 아무도 안 해주셨는데. 엄마! 준아! 아이고! 금과장은 맞벌이 가정으로 아이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요. 근데 아빠는 오늘도 늦어? 아빠가 회사 일이 엄청 바쁘신가 봐. 아, 근데 준이 집에 와서 손 씻었어? 아, 맞다. 곧 출산을 앞둔 이대리는 주말 부부였죠. 저녁? 먹어야지. 주말에 또 못 온다고? 일부러 주말에 정밀 초음파 같이 보려고 잡아놨는데 또 나 혼자 가라고? 그렇게 워킹맘들의 하루가 지나갑니다. 기자 인터뷰를 하게 된 지원은 경쟁사를 비난하며 거짓 인터뷰를 하게 되었죠. 최근 온정기업에서 임신포기각서 이슈가 시민들의 공분을 일으켰는데 동정업계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성이 살기 좋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슬로건에 온정해서 임신 포기각서라니. 마켓하우스는 온정과 다르다고 자신합니까? 물론입니다. 제가 있으니까요. 한편 헤라는 임무 달성을 위해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아, 이러다가 육아휴직까지 붙였으면. 집에 온 중2 딸 이영과 말다툼이 시작되고. 엄마 지금 옷도 못 갈아입고 저녁 준비하는 거 안 보여? 치사하게. 저녁 안 먹으면 될 거 아니야. 다른 집 딸들은 엄마 생각을 그렇게 한다던데. 엄마도 썩 다른 집 엄마들 같진 않지. 엄마 얘기하는데 한마디도 안 지고. 어? 아, 올라 안 들려. 수표는 그만두었다는 말을 할 틈이 없습니다. 수표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데요. 어떻게 말하냐? 최 실장님 인터뷰하신 거 벌써 올라왔는데요? 다음 날 회사는 지원의 인터뷰가 화제였죠. 세상을 바꾸는 오피스 우먼 파이터
자들 좋은 아침. 어 실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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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장님. 아 근데 기사가 좀 거품이던데. Unbelievable. 그때 이 대리가 지원을 부르고 해라는 걱정이 가득한데요.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 대리 벌써 육아휴직까지 붙여 쓴다고 말하려는 거 아니야? 잠시 후 이 대리가 담당한 일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 어떻게 된 거야? 왜 그래 이 대리? 아 디자이너가 12시까지 최종 시간 보내기로 해놓고 연락 두절이에요. 뭐? 일을 맡겼던 디자이너가 잠수를 탄 것인데요. 맞다는 거야 뭐야 지금? 생산 밀리면 일정 줄줄이 꼬일 텐데 어떡하냐? 저 실장님 선까지 넘어가기 전에 빨리 가서 얼른 해결해. 자 가만 있어봐. 야 구인턴 따라가서 회사 차로 운전이라도. 아 가만 있어 운전 잘해. 디자이너님. 결국 집까지 찾아가지만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한테 괜히 말씀드렸어요. 뭐를요? 오늘 출근하는데 배가 좀 뭉치길래 실장님께 디자이너 최종 시안만 받으면 그 일 처리만 하고 반차 쓰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아... 일 처리도 제대로 안 해놓고 반차 쓸 생각이나 했다고 생각하시겠네. 그때 인욱에게 전화가 오는데요. 인욱 씨! 디자이너 동선 찾은 것 같아요. 네? 어떡해요? 아, 요즘 핫한 SNS가 있는데요. 거기서 사진을 하나 발견했거든요. 아니 어떻게 마감을 토크내고 마라톤을 가. 당장 가서 잡아야! 진짜 민트 쩌네요. 사진 보내드렸어요. 네 고마워요. 한강 마라톤장에 가 있는 것 같대요. 위치는 한강 마라톤장. 한양에서 김서방 찾기도 아니고 이 많은 사람 중에 찾을 수 있을까요? 아, 진짜 만나기만 해봐. 가만 안 둬. 아 깜짝이야. 놀라지 마. 뭐 하시게요? 직접 뛰시게요? 그래야 찾죠. 네. 여기. 몸도 무거우면서 어딜 뛰시겠다고. 급한 이대리가 뛰려고 하자 헤라가 말리며 대신 찾아 나섭니다. 아, 저 발견하면 바로 전화 줘요? 네. 한편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수표. 사실 얼마 전 권고사직을 당했던 거죠. 저기 내가 인사팀 신과장 통해 권고사직 대상자 명단을 들었는데 공차장이 권고사직 명단에 나 잘한 족같은 회사 망해라! 아빠? 그러나 그때 딸 이영과 마주치고 맙니다. 어? 결국 딸에게 모두 털어놓고 서로 비밀을 지켜주기로 약속하죠. 엄마한텐 비밀로 해줄게. 나도 너 학원 땡땡이 친 거 비밀로 해줄게. 딜. 딜. 헤라는 열심히 디자이너를 찾고 있는데요. 뭐예요? 죄송합니다. 아이씨 팔이 빠졌네. 자전거까지 빌려 타고 헤매던 중 드디어 문제의 디자이너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때 지원의 제안이 떠오르고 그들이 해고당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직접 만들어주던지 네가 있던 과장 자리 다시 되찾게 해줄게. 결국 잡지 않고 보내주고 마는데요. 못 찾았어요? 복잡한 심정으로 돌아온 헤라. 아 도대체 어딜 간 거야? 대리님 아무것도 안 하고 빈손으로 갈 순 없어요. 일에 진심인 이대리의 말에 더욱 생각이 많아지는데요. 이미 늦었어요. 공장에 4시까지 넘겨야 한다면서요. 벌써 3시가 다 됐는데. 미안해요. 왜 이렇게 된 건지. 아 몸은 무겁고 일은 이렇게 되고. 헤라 씨 말대로 아예 낳자마자 복귀하는 건 무리일 것 같아서 육아휴직까지 붙여 쓰는 것도 생각해봤는데 너무 불안해요. 어렵게 준비해서 입사한 회사인데 어떻게 보면 제 청춘을 다 바친 곳인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애 때문에 이렇게 영향을 받아야 하는 건지. 저 일하는 동안 잘하고 싶어요. 다시 디자이너를 찾으러 나섰는데 좀 이상해요. 왜요? 뭐가 어떡해요? 갑작스런 통증을 느끼고 급기야 하혈을 하고 맙니다. 도와주세요! 여기요! 괜찮으세요? 무슨 일? 괜찮으세요? 이 대리의 모습을 지켜본 헤라는 깊은 현타에 빠지는데요. 경력직 인턴으로 복직합니다. 2023년 8월 11일 바로 어제 공개된 따끈한 신작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 잔혹한 인턴입니다. 경력 단절 및 워킹맘 등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여성이 겪는 무거운 사회적 이슈를 보다 유쾌하게 풀어낸 작품입니다. 7년 만에 인턴으로 복직한 40대 고혜라의 치열한 생존기 티빙 오리지널 잔혹한 인턴. 이 작품은 이어서 다음 회차 리뷰 영상도 업로드 예정인데요. 다음 리뷰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